많은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라의 E4를 이용한 기존 알파 마운트를 렌즈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세로 그립이 장착되어 있는 7R에 라의 E4를 장착해 보겠습니다. 라의 E4는 풀프레임 알파 마운트 어댑터입니다. 라의 E2에 비해서 넓은 판형에 대응하는 마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라의 E4를 장착하면 DS-LT와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. 먼저 칼 사이즈 50mm F4 렌즈입니다. 후드까지 장착하면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. 다음에는 칼 사이즈 1635 렌즈입니다. 역시 후드까지 장착해 보겠습니다. 1635칼 사이즈 렌즈를 장착했을 때의 알파 7 R과 세로 그립의 모습입니다. 또 나아가서 70400 G 렌즈를 장착해 보겠습니다. 네, 작고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이지만 이렇게 라이 E4를 장착하고 세로 그립까지 결합하면 일체형 바디에 DSLR 카메라들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. 이 세로 그립은 이렇게 대형 렌즈를 장착했을 때좀더 안정적인 그립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이 상태에서 세로 그립을 제거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렌즈를 바꿔보겠습니다. 이제 라의 E4와 세로 그립이 제거된 알파 7R입니다. 역시나 이 라의 E4와 이 후드의 끝선이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. 상태에서 끝선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많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.